먼저 화재 발생 경위 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화재 진압 작전 중 안타깝게 추락한 헬기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 치료 중인 기장님의 빠른 치유와 실종 중인 부기장님의 무사 귀환을 120만 울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사회 재난의 설상가상으로 강풍 속 산불이라는 자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금일 11시 시점에 주 진화는 완료되었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산불 진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경위입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1시 51분경 웅천면 산 144번지 인근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당시 울산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초속 19m 이상 걷기 힘든 정도의 강한 북서풍과 함께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림청, 소방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헬기 47대, 소방차 178대, 진화차 26대, 진화인력 4,870명을 산불 진화 현장에 즉시 투입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31분 산불 발생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산불 확산 상황에 따라 수차례 재난 문자를 추가 발송하며 인명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산불 발생지 인근인 쌍용 하나빌리지 아파트와 상정마을, 파정마을 등 5,183명의 주민 등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중 1,310세대 3,620명의 주민들이 친인척집 또는 숙박시설 등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이중 1인 어르신 등 이재민 55명이 발생해 경로당 등 임시 대피소로 대피 조치하였고 긴급 구호 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일부 대피 거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사이 산불 발생 인근 지역에 특별 진화대원과 소방차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며 오늘 6시 30분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재개한 끝에 오전 11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산림 피해 면적은 약 200헥타르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실종 1명, 부상 1명, 재산 피해는 창고 1동 소실로 파악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어제 오후 3시 40분경 산불 진화를 위해 회하 정수장 일원에서 담수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헬기 추락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당시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기장은 구조 완료되어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요추와 안와 골절 등으로 중상인 상태입니다. 부기장은 실종 상태로 현재 102명의 구조 인력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자가 강물의 세기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산불 진화 과정을 진도주의하면서 어떠한 시련도 시민의 단합된 힘이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진 강풍 속에서도 산불 진화에 성공했듯이 코로나19도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로 확신합니다. 코로나19와 대형 산불이 겹친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재민과 현장 인력들을 위한 각종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각종 구호물품과 식료품을 지원해 주신 대한적십자사 울주군지회협의회와 울산광역시 산림조합, 한국동서발전 등 여러 기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잔불 제거와 뒷불 감시에 집중하면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실종된 부기장의 구조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빠른 산불 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영회 정종식이랍니다. 네. 이번 부상당한 기장이 네. 군 출신인지 아니면 민간 항공인 출신인지 알고 싶고요. 또 경력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이번에 사고난 헬기의 기종은 무엇이며 생산 연도는 언제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저기 기장의 어떤 경력 상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기 실무자 기장은 경력이 한 15년 이상 된 군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헬기 기종은 벨 214. 예. 50년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산된 지가요? 그렇습니다. 그 생산된 지. 아주 좀 그 오래된 기종이었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다른 질이 있으실까요? 예. 예. 네. 저 TV조선 하동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어저께 헬기 관련해서 초속 15m 뭐 넘어가는 운항 자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뭐 출동 당시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좀 남아도 되는 건지 이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종 헬기가 2009년 인제 부시착 사고 당시에 뭐 회로 보호 차단기를 뽑아놓은 상태로 운항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고에 혹시 좀 그런 사고 원인으로 좀 지목될 만한 부분 혹시 확인된 게 있으신지 두 가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아직까지 지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사고 사항은 오늘 어제 산불 진화를 확인 못했었고요. 저희 조만 일년 후에 저희들 경찰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좀 저희들 세심한 살펴보고 어떤 출동 과정에 문제가 없었나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생산된 기종이 무엇이며 몇 년 된다고 질문했었는데 오히려 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다음 말씀하신 본부장님 쪽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지금 재원을 제가 파일을 갖고 있는데요. 제작회사는 USA라는 회사고요. 뭐 기장하고 기포 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제가 최선 연도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뭐 헬기에 대한 그 재원들은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신 기자분 안 계십니까? 예, 뭐 더 이상 질의가 없... 아 예, 그래서 여기 피해면적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 이번에는 현재까지 한 200헥타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죠. 그 울주군 언양 쪽의 화정산, 화정산, 화암산 그때가 260헥타르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몇 년 만에
그 전 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앞선 그 대형산불이 울산에서 별로 기억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두 번째 정도 된 것 같습니다.